가상 체험을 한번 해보죠. 굉장히 깜깜한 밖을 내다볼 수 없는 좁은 캡슐이 하나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 캡슐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내 몸이 갑자기 왼쪽으로 쏠려요. 내 몸은 왼쪽으로 왜 쏠린 걸까요? 왼쪽으로 기운 거 아니에요? 왼쪽으로 민 거 아닙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는 캡슐 바깥쪽에 지구만한 돌덩어리가 갑자기 접근했다고 치죠. 아까 뉴턴이 말씀했던 대로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해요. 캡슐 바깥쪽에 지구만한 돌덩어리가 내 몸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은 캡슐 왼쪽으로 쏠리게 될 거예요. 또 하나의 가능성 혹시 아십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계속? 그죠. 캡슐이 오른쪽으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캡슐이 오른쪽으로 출발하면서 가속이 되면 내 몸은 왼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가속 운동할 때 내 몸이 어느 특정 방향으로 쏠리는 힘을 관성력이라고 불렀어요. 자, 첫 번째 가능성과 두 번째 가능성. 뭐가 맞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아, 두 번째. 아. 아인슈타인은 이제 황당하게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두 가능성은 구별할 수 없다. 뭐가 진실인지 구별할 수 없다면 같은 것이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를 등가 원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등가 원리를 핵심 아이디어로 하여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론이라고도 평가를 받습니다. 혹자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게 돼요. 그리고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은 눈부신 성공을 거두게 되죠. 영화 인터스텔라 몇 년 전에 개봉했을 때 그게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흥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제로는 물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물리 영화거든요. 자, 주인공 쿠퍼죠. 우연치 않게 블랙홀 근처를 여행할 기회를 갖게 돼요. 몇 시간. 고작 몇 시간 여행을 하다가 지구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 거의 임종 직전의 할머니죠. 임종 직전의 할머니가 이 쿠퍼의 딸입니다. 블랙홀 같은 천체는 모든 빛조차도 빨아들일 만큼 중력이 강하거든요. 이런 천체에 가면 시간이 거의 흐르지 않아요.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중력이 강할수록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하고 환상적이지만 되게 슬픈 장면. 굉장히 새파랗게 젊은 아버지가 임종을 앞둔 딸을, 딸의 죽음을 지켜봐야만 하는 이 시간의 장난 같은 이런 사실이 결국에는 중력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 자, 제가 서두에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제 내비게이션 얘기를 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GPS 단말기를 들고 서 있는 이 지표 근처 중력이 인공위성이 돌고 있는 궤도 중력보다는 훨씬 강합니다. 중력이 강할수록 시간이 느리게 흐르죠. 이 GPS는 한 24개 정도의 인공위성을 띄워놔요. 몇 개의 위성과 교신을 해서 시간과 관련된 정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관련된 정보를 위치로 바꿔주는 거예요. 지표 시간이 인공위성의 시계보다는 훨씬 느리게 가요. 시간이 느리게 가는데 이 시간을 보정해주지 않는다면 계산상으로는 한 10km 이상 오차나거든요. 여러분들은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주는 대로 따라갔을 뿐인데 여기 KBS 홀이 아니라 목동 S본부로 안내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아인슈타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운명적으로 만나게끔 도운 셈이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그런 영원의 공간에서 함께하고픈 사람과 영원을 공유하고픈 그런 감정, 그런 감정을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은 인문학적인 의미의 중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추석이잖아요. 이렇게 고백해보시면 어떨까 한번 제안드립니다. 난 당신을 중력합니다. 라고 말이죠.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